생선의 허기진자들을 위한 고등어를 시작으로 이면수어, 삼치에, 꽁치까지. 새로운 게 뭐예요? 이게 바로 그 모듬 생선 구이입니다. 모듬 생선 구이. 꽉꽉 눌러 담은 이 푸짐한 인심. 입맛대로 종류별로 다 맛보라는 감동의 한판. 겉은 바삭, 속은 촉촉하게 굽기까지 완벽. 젓가락에 양손까지 총출동하는 이 맛. 꽁치를 통째로 먹어야 맛있어요. 오. 담백하면서 기름기가 잘잘 흐르면서 그냥 쫙 입안에 쫙 달라붙네요. 그런데 이건 또 뭔가요? 큼직한 생선이 또 있습니다. 꽁치, 고등어, 삼치, 이면수어에 볼락까지 기본으로. 워낙 커서 따로 담을 수밖에 없다는 감동의 볼락구이. 미친거예요. 나 이만큼 커요 이게. 우와. 너, 엄청난 크기 확인 완료. 입안 가득 퍼지는 푸짐함과 고소함에 아이 어른 할 거 없이 대만족이라는 생선구이 5총4. 그런데 다섯 종류 모듬 생선구이에 하나 더 갈치조림이 남았다는 사실. 구이의 얼큰한 조림까지 생선만 먹어도 배가 부르다는 푸짐한 한상을 받는 재미. 이것이 바로 모듬 생선구이 한상. 매콤하고 고소한 생선의 매력에 푹 빠진 손님들. 생선도 맛있고 갈치도 같이 나오니까 더 맛있고 담백한 맛, 얼큰한 맛. 어떻게 구웠는지는 몰라도 겉은 바삭, 속은 촉촉하니 육즙이 팡팡 터진다는 생선구이가 인기라는데요. 그 맛 어떤지 젓가락 잠깐 멈추고 말씀 좀 해주세요. 껍질까지 다 먹어도 뭐 바삭거리고 입에 살살 녹는 것 같아요. 물맛이 겉은 바삭바삭하고 속은 아주 되게 부드러운 게 참 그냥 맛있네요. 아니 근데 생선에서 불맛이 나요? 네, 불맛 나는 것 같아요. 불맛이 난다고요? 궁금함에 주방을 찾아가 봤더니 아니 이건 화덕 아닌가요? 생선 국물 화덕이에요. 오로지 생선을 굽기 위해 주방 한가운데 만들었다는 생선구이 전용 화덕. 이러니 맛이 없을 수가 없는데. 빙글빙글 돌아가며 펄펄 끓는 화덕 안에서 손질한 생선이 불맛을 입게 된다는데요. 겉은 노릇노릇, 속은 촉촉, 기름은 쭉 빠지게 한다는 화덕의 힘. 아우, 야무지게 익은 생선살.